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편집해주세요. 네. 대학교 가면 치즈 인더 트랩 드라마에서 유정 선배 있다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육대학교에 1학년에 재학 중인 이하리라고 합니다. 저는 항공관광외국어학부 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저희 삼육대학교의 항공관광외국어학부는 중국어학과와 일본어학과가 융합되어 올해 생긴 신설된 학과로 중국어와 일본어 그리고 항공관광 이렇게 세 개의 전공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제가 지금 실습하는 강의 이름이 글로벌 매너와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강의인데 기초적인 인사나 아니면 말투, 그리고 이미지 메이킹 하는 방법, 화장하는 법이나 승무원들이 하는 머리 어필을 배우고 있고, 인사하는 방법 같은 걸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 배우고 있습니다. 기내 승객이 난동을 부린다거나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선임 객실 승무원이 그런 위반자에게 가서 지금 이러하신 행동은 법률을 위반하고 계신 거다. 이렇게 1차적으로 구두로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도 이 승객께서 계속해서 난동을 부리시는 경우에는 2차로 제지를 합니다. 멈춰요. 그 승객을. 그래도 그 승객이 계속해서 난동을 부리시는 경우에는 포승줄이나 이런 수갑 같은 걸로 그 승객을 이제 이렇게 제지를 시키고 목적지로 도착을 했을 때 경찰에게 그 승객을 인계하는 걸로 상황을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제압을 하는 거에 있어서 승객이 다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테러나 이런 비상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그렇게 포승줄이나 수갑을 사용하는 것까지는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중국어랑 일본어랑 관광 경영 세 개가 전공이다 보니까 어학 부분에서 좀 되게 못 따라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교수님이 자꾸 제가 읽는 게 중국어가 아니다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과외를 하면서 발음 교정을 많이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읽는 게 중국어가 아니다. 편집해주세요. 네. 일본어는 중국어에 비해서는 아, 죄송합니다. 네. 대학교 가면 치즈 인더 트랩 드라마에서 유정 선배 있다고 그랬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설학과라서 동기들만밖에 없어가지고 잘못 뵀어요. 다른 학과 선배님들을. 저의 요즘 관심사는 건강인데요. 계속 오랫동안 앉아만 있다 보니까 저도 체력적으로 많이 약해진 걸 느껴서 운동이나 건강 보조제 같은 것들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헬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멀면 가기 귀찮기 때문에 가까운 곳. 네. 아, 네. 편집해주세요. 네. 저는 식비는 한30% 정도 나가는 것 같고요. 50? 그리고 나머지는 친구들이랑 노는데 쓰는 것 같아요. 네. 좀 이렇게 계절이 바뀌면은 자꾸 옷을 사고 싶어가지고, 네, 계속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너무 색보정이 심하게 들어갔다거나 막 필터 같은 걸 너무 끼면은 실제로 받았을 때그 색이 되게 아닌 게 많거든요. 그래서 필터 같은 거 보고 아니면 그래서 모델이 하는 포즈나 필터 이런 거 기준으로 보는 것 같아요. 네. 돌발적으로 하나 드려볼게요. 네. 서울로 놀러 갈 때요.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